여호수아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패배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셔서 한 사람 아간의 잘못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벌백계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 담대하지 못하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히 구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상급과 저주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 않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다 마치고 여유가 생겨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발견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어린 자녀에게 내일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하고 있으며 위의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실상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며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으므로 성도는 죽어도 산 것이며 불신자는 살아 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